그 자동차 실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은 차를 정박해놓고 커피도 내리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점점 방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주거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거 환경 보시면은 크게 몇 번의 발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세대 주택이건 단독 주택이건 아파트건 주거 환경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에는 등간격으로 주유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의 지상에 있었던 주차장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미관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죠. 그게 지하로 들어가서 지상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바뀌지 않은 것, 그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석유, 가솔린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심 속에서는 항상 주유소라는 게 꼭 있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 단계로 가는 게 저는 이제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차가 되면 도시의 풍경이 조금 바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유소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이 가솔린이나 경유에서 이제 전기로 바뀌게 되면은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만 우리 아파트 단지 아니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굳이 주유소가 따로 필요 없겠죠. 그래서 도심 속에 있었던 많은 주유소들이 문을 닫고 사실 주거로 다시 재건축되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점점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나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가 가지는 의미의 변화입니다. 자동차는 과거에는 빠르게 이동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그런 장치였었어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빨리 갔어야만 했다. 속도와 이런 효율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우리의 도시 환경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도심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의 비용이 점점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이 비싸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도심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집니다. 내가 그걸 살 수가 없죠. 대신에 우리가 대용으로 생각했던 거가 자동차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그 사람의 자기만의 공간으로 쓰여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때 자동차가 좋은 점이 하나 있죠. 어디든지 가서 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서 내가 그 차를 타고서 멀리 야외에 나가서 정차를 해놓으면 주변의 자연환경이 내 마당이 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바깥 경치를 빌려오는 거죠. 그런 차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동차의 모든 유리창은 그런 의미에서는 다 건물의 창문처럼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박이었는데 차박의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 좋은데 전기를 쓰려면 항상 시동을 켜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은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가서 경치 좋은 데서 차를 세워놓고 있고 싶어도 겨울철 같은데 히터를 틀려면 항상 시동을 걸어야 되고 그게 시끄러워서 잠을 자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전기차를 쓸 경우에는 자동차 내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언제든지 꽂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랩탑 컴퓨터 충전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뭐 냉장고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것들도 쓸 수가 있고 거의 그냥 집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을 빨래 빼놓고는 다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고 하는 공간이 에너지원이 과거의 가솔린이었다가 전기로 바뀌면 가장 큰 차이점은 가솔린이라는 거는 엔진을 돌려야만 그 에너지원을 쓸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가전제품들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제가 경험했던 그 제네시스 EV 같은 경우에도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고 콘센트를 두 군데다가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모든 포트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거기서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거는 이동하면서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거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그 과정은 거의 무시된 빠르게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지금은 그 과정조차도 의미 있게 그 공간을 다르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자동차 실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과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음악 듣는 정도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차를 정박해놓고 커피도 내리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점점 방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라는 공간의 그 면적만큼이 내 방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게 내 작업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휴식의 거실처럼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가족 구성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가구 수의 6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네 식구가 한데 살 때에는 장봐서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 그게 효율적이었어요. 근데 가족 구성원 수가 줄수록 장봐서 음식을 해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만 많이 남고 훨씬 더 비효율적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더 낫고 밀키트를 먹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냉장고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내가 식재료를 오랫동안 저장을 해놓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엌의 사이즈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과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물을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간은 사실은 자동차가 대체하기 좀 어려운 공간이긴 하죠. 근데 그 공간이 점점 집에서 줄어든다면 자동차하고 구분이 점점 모호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샤워하는 거라든지 밥 해먹는 거라든지 빨래하는 거나 이거를 자동차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허브가 있다면 우리는 자동차를 집처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에 계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생각하는 거가 이제 제네시스에서는 전기차를 위한 허브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요. 그 허브는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야외에 가서 생활을 하고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허브에 도킹을 해서 샤워만 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내 빨래는 그냥 그 서비스에다가 픽업하라고 시켜놓고 그리고 하루의 업무를 본 다음에 퇴근할 때 그 빨래가 맞춰진 거가 딜리버리가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다시 내가 원하는 곳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고로 집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현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훨씬 편리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스토리지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생겨나고 내가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게 된다면은 이 도시 안에서 자동차라는 게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고 머무는 공간으로 점점 바뀌면서 여러 가지 공간이 지도가 바뀔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에 다 모든 주차장 라세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설치가 된다면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충전하고 나와서 차를 끌고 나가면 그런 주유소에 가야 되는 시간만큼을 다 세이브할 수 있게 되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SUV 가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로 세컨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어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세컨하우스처럼 쓰자. 그래서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집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자동차를 한 대 더 사는 그런 마음으로 세컨하우스를 사라 이런 마케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전기차가 나의 또 다른 집같이 계속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제가 만들려고 했던 그런 컨테이너 하우스 말고 그냥 차를 한 대 사면 되는 거죠. 더 좋은 거는 컨테이너는 한 장소에만 있게 되겠지만은 나의 세컨하우스가 나는 이 전기차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든지 어느 원하는 도시에서든지 가서 하루 이틀을 지내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의 세컨하우스로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스케일이 자동차 하나의 의미가 바뀌는 거에서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도시가 바뀔 수 있죠. 우리가 보시면은 도시의 의미가 크게 바뀌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자동차 공급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고속도로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복잡하고 치안이 위험했던 도심 속에서 고속도로를 타고서 멀리 나가서 교외에서 사는 인구 이동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도시로 인구가 몰리다가 처음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도시 바깥으로 유출된 사례예요. 그거는 자동차와 고속도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교외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점점 출퇴근량이 늘어나면서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길바닥에서 서서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럼 점점 비효율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많은 레스토랑이나 극장이나 이런 것들은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시 이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변수가 또 생긴다면은 이 움직임이 또 역전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쓰는 자동차는 그게 집이 되니까 파나의 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의 건물 자체도 자동차가 도킹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인면에 부착이 되면 그게 내 업무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예 주차장 자체가 건물의 인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도시의 풍경도 바뀌고 업무 공간의 환경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늘려서 쓸 수도 있는 그러한 플렉서블한 단계가 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거가 우리가 전체 도시에서 상당 부분이 도로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는 까만색 아스팔트로 돼 있고 여름철에는 햇볕 받아서 엄청 뜨겁기만 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미래의 스마트 시티를 생각한다면 도로 전체가
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그 공간에서는 항상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는 항상 도시 외곽에서 만들어가서 도시로 보내줘서 우리가 소비만 하는 그런 약간 육식성의 도시라고 한다면은 미래의 스마트 시티는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자동차하고 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일반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태양광 지열판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전지판 같은 것들이 얼핏 봤을 때는 그냥 마감재처럼 보입니다. 그걸로 건물을 다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 시티와 전기차의 관계를 보면 둘 다 에너지를 계속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진화한 다음 단계로 간다면 도시 자체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가 그걸 또 쓰고 이러면서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동물들은 사실은 초식 동물을 먹고 초식 동물은 이파리를 먹고 이파리는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결국에는 식물이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것들이 2차, 3차로 소비가 되면서 이 생태계가 굴러가는 건데,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를 생명체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도시 생태계에 적용을 한다면은 움직이는 전기차가 하나의 동물이라고 치고 머물러 있고 자리를 지키는 건물들이 식물이라면은 식물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더 스마트한 시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도시에 살면서 점점 인구가 앞으로 도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나만의 공간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때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는 것들을 나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도시에도 하나 두고 내가 원하는 곳에 또 세컨 베이스 캠프를 자동차를 통해서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쓰임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가 대중화된다면 우리의 자동차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